사람 때문에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입을 조금 조심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래야지. 굿 한번 하셔야지. 아, 진짜 솔직하지. 하반기 토끼띠 운세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토끼띠는 네. 나이대별로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전체적인 이런 운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토끼띠 분들이 올해 원래 토끼들이 언변술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도 많아. 근데 그걸로 인해서 구설이 조금 따를 수는 있어요. 왜 구설이 보통 나는 잘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남의 입에 오르내리고 하면 구설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구설 자체가 내 입으로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그래서 구설 자체만 조금 조심하시면 올해는 괜찮고 그 다음에 막혀있던 일도 하반기부터는 풀리는 운세예요. 급한 마음만 먹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세. 하반기에 8월부터 12월까지의 운세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취업이나 직장 그 운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 직장 내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운기 다 좋죠. 토끼띠는 그럼 올해는 무난한 것보다는 일단은 운세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좋은데 자꾸 이제 인간적으로 이런 구설들이 자꾸 보여요 저는. 왜냐하면 사람 때문에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입을 조금 조심을 하라는 얘기예요. 올해는 말수를 좀 아끼고 괜히 오지랖 부려서 남 편든다고 한마디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내가 더 화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금 조심하시면 올해는 전체적으로 운은 좋아요. 그래서 인연이라든지 뭐 인연이 없다고 하면은 새로운 연이 들어오는 그다음에 부부간의 화합 이런 것들도 토끼띠 분들이 올해는 괜찮고.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게 지금 토끼띠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두루뭉실하게 크게 네. 이야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근데 개인은 다? 다르죠. 왜냐하면 성별도 다르고요. 네. 나이도 다 다르고 태어난 날, 시 다 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영상을 보고 아마 궁금해하실 거예요. 나는 토끼띠인데 나는 이렇지 않은데? 라고 반감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그 나이대별로 태어난 시 이런 걸로 인해서 다 개인차는 다 달라요. 정확하게 내 나의 운세나 나의 사주가 궁금하시면 오시는 게 가장 좋아요. 선생님은 얼굴로 뵙고 신청을 보시는? 네. 저는 네, 사주로는 못 봐요. 아예 거의 무지하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